둘, 셋, 야! 아유, 좋은 아침이다. 응? 이게 무슨 냄새야? 아, 맛있는 아침밥 냄새가 나네. 설마 우리 딸이 아빠를 위해서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하는 거? 어? 누구세요? 아빠, 일어났어? 근데 너 아빠? 누구세요? 아빠, 나야, 요르르. 아빠 무슨 일이야? 웬 예쁘게 생긴 여자가 우리 집에? 오빠, 나야 나, 요르르. 어때? 나 예뻐? 설명은 나중에 할게. 나 일단 학교 가야 되거든. 옛날에 요르르는 잊으라고. 안녕. 어? 오, 믿고 있었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방금 봤어. 소란소란. 야, 너 그 얘기 들었어? 요르르가 하루 사이에 얼굴이 뭐였는지 엄청 예뻐졌어. 완전 다른 사람이 됐다나봐. 걔 원래도 예쁘장하지 않았어? 예쁘장하고 엄청 예쁜 거랑은 다르지. 근데 비법이 뭐래? 하루 사이에 어떻게 저렇게 예뻐진 거냐고. 아이, 비밀이라던데. 나도 예뻐지고 싶다. 아, 됐어. 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나는 똑똑한 너가 부럽다. 고마워. 넌 상냥한 게 너무 좋아. 얘들아, 모두들 졸업 축하한단다. 드디어 졸업이네. 졸업하기 전에 태택이한테 고백 한번 해야겠지. 저 태택아, 졸업 축하해. 그리고 나 너 좋아해. 어? 나 좋아하는 애 있어. 미안. 뭐? 누구? 요르르, 너 친구를 좋아하고 있었어. 그리고 곧 고백하려고. 뭐? 내 친구? 내가 걔보다 더 예쁜데? 어떻게 내가 고백을 했는데 날 차고 내 친구한테 고백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 참나. 됐어. 나도 너보다 잘생기고 멋진 사람 만날 거야. 못생긴 애들은 이래서 안 돼. 하, 참나. 나한텐 예쁜 게 다가 아니거든. 암튼 미안해. 졸업 축하해. 어떻게 태태기 같은 애가 나보다 못생긴 애를 좋아한다고 할 수가 있지? 진짜 웃겨. 저 학생? 하! 설마 제 보면 따가시려는 거 아니죠? 전 아저씨는 사양이거든요. 번호 따가려는 건 맞는데 혹시 연예인 할 생각 없어? IY 엔터테인먼트 들어봤나? 거긴 혹시 BS 레드핑크 있는 곳 아니에요? 알고 있구나. 어때? IY 엔터 들어올래? 정말 너의 얼굴은 퍼펙트해. 넌 노래 못해도 연기 못해도 괜찮을 정도야. 그냥 바로 데뷔 가자. 명함 주세요. 엄마랑 아빠한테 허락 받아야 해서요. 꼭 허락 맞고 전화줘. 정말 정말 잘해줄 테니까 말이야. 네. 아, 요르야, 오늘 졸업 축하한다. 아, 고마워. 맞다. 엄마 아빠, 나 오늘 명함 받았다. 명함? IY 엔터테인 어쨌든 알지 그 거기. 거기서 연예인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봤는데 난 좋을 것 같아서. 나 연예인 하면 안 돼? 응? 연예인 할래.
아유, 연예인 하면 많이 바쁘고 힘들지 않을까? 엄마는 우리 딸이 상처받을까봐 걱정이야. 그래. 연예인이란 직업은 많이 사랑받는 만큼 상처도 많이 받는다고. 아빠, 이렇게 예쁜 나를 누가 욕하겠어? 나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 엄마, 아빠, 쟤는 얼굴이 바뀌어서 성격은 왜 저런 거야? 지가 아직도 그렇게 예쁜 줄 알아? 오빠는 외모 관리 좀 해. 몇 년째 못생겨가지고. 아휴, 어디 가서 내 오빠라고 하지 마, 알았어? 그만, 요리야. 아무리 예뻐도 그렇게 안 좋은 말하고, 인성이 안 좋으면 자만하기만 하며 사랑받을 수가 없어. 향기 안 나는 꽃 같은 거야. 향기 안 나면 벌 나비도 오지 않아. 열매도 못 맺고 외롭게 시들어 버린단다. 알겠지? 뭐 그런 착해지면 되겠네. 아무튼 난 연예인 할 거야. 그래서 잘생긴 연예인들 많이 만나야지. 밥 잘 먹었어요. 나나나나. 철이 언제 들려나? 어쨌든 여보, 우리 딸 외모만 바뀐 것 뿐인데 적응이 아직 안 돼요. 아직도 낯설다니까요. 나도 그래. 안 그래도 낯선데 연예인까지 하면 바빠서 더 못 보게 되겠지. 정말 남 같아질 것 같아. 에? 나는 이미 요루루 유치원 때부터 남으로 생각했는데. 오늘은 몰래 요루루가 숨겨놓은 옛날 사진 좀 봐야겠어요. 나도. 에? 응? 속보. 인기스타 연예인 요루루 인성 논란? 에? 코디네이터 머리 위에 옷을 던져? 이거 어떡해? 핸드폰? 댓글? 댓글이? 빨리 집에 가야겠다. 요리야. 괜찮을 거야. 엄마랑 아빠랑 오빠가 있잖아. 엄마, 아빠, 오빠는 항상 너의 곁에서 지켜줄게, 우리 딸. 응? 울어. 요루루? 1년 만에 보는 것 같잖아?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너 다 봤잖아. 요루야, 우리 가족들이 너의 곁에 항상 있어. 그러니까 요루야, 너가 상처 준 사람들한테 사과하러 가자. 엄마가 함께 해줄게, 응? 내가 그 못된 성격 고치라 했지. 아마 상처받은 사람들도 너 때문에 엄청 무서웠을 거다. 얼른 가서 사과해. 나도 같이 가줄 테니까. 아니, 어떻게 50대이신데 여전히 외모가 20대 같으시죠? 와, 정말 주름 하나 없네요. 남편분이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에이, 저희 신랑은 자주 와서 그런지 별 감흥 없어 하던데. 아, 그러시군요. 자, 그럼 요루루씨가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또 어떻게 현재 외모를 유지하는지, 어떤 비밀이 숨어있는지 한번 화면에서 볼까요? 쑥스럽네요. 여보, 나왔어. 여보 왔어. 여보, 잠깐 할 말이 있는데 옆에 잠깐 앉아봐. 왜 이렇게 진지해? 뭔데? 무슨 일인데? 여보,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헤어지자니,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오던 거야. 뭐?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당신은 아직 여전히 아름답고 젊어. 내가 첫눈에 반했을 때와 다름없이 세상에서 나에게 다정하고 착한 아내였지.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들과 똑같이 흰머리가 하나 둘 생기고 주름이 늘어나는데 당신은 흰머리 하나 없이 주름 하나 없이 함께한 25년간 한결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그게 무슨 문제인데? 내가 싫어진 거야? 왜? 난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는데? 당신을 싫어서 하는 게 아니야! 나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그런데 이젠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섭고 요즘 외로워. 나만 나이 먹고 늙어가는 이 기분 당신은 모를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하고 손잡고 나가면 아빠와 딸 같다는 소리와 아저씨가 아가씨랑 사귄다고 손가락질 받는 것도 너무 지쳤어. 아니 여보, 당신이 내 남편이란 건 전 국민이 다 아는데 혹시 악플 때문에 그래? 다 고소하자. 어? 내가 당신 지켜줄게. 난 헤어지기 싫어. 아니 그런 게 때문이 아니야. 내가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몇 년 전부터 눈치챘지만 당신은 인간이 아닌 것 같아. 마치 요기 같다고. 어쨌든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우니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랄게. 당신도 나에 대한 멋졌던 모습만 생각해주길 바래. 여보 제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고 제발 가지마. 그럼 이만. 여보. 늙지 않은 당신에겐 말도 안 되는 말이겠지. 난 나와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미안해. 가지마. 아빠 미안해요. 이 문난 딸 때문에.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빠 완전 대박. 저기 있는 거 옛날에 유명하던 요루루 아니야?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다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 사람 60대 아니야? 대박, 완전 예쁘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안 늙을 수가 있지? 소름. 찰칵찰칵. 어이, 요루 누님. 60대에도 20대 외모를 갖게 된 건 정말 기적입니다. 동안의 비밀을 알 수 있게 연구에 참석해주세요, 요루 누님. 그래요? 동안에 비교 좀 알려주세요, 우리들한테도. 예?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알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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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라. 그런다고 못 들어갈 것 같냐? 알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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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얼굴이 이제 저주 같아. 너무 무서워. 다시 내 몸에 쳐서야 돼. 꿀꿀꿀꿀. 여전히 아름답구만. 원래 제 모습을 돌려주세요. 왜? 이제 그 모습이 지겨워졌나? 이건 저주예요. 저주? 본인이 원해서 선택한 삶 아닌가. 누릴 것 다 누려놓고선 다시 저주니 몸을 돌려달라고? 이제야 알았어요. 홀로 남겨진다는 건 저주라는 걸요. 제 얼굴은 아름답지만 그게 너무 눈에 띄어 오히려 얼굴을 가려야 돼요. 사람들이 절 실험체로 사용하려 해서 도망 다녀야 돼요. 젊은 날의 찬란함이 저를 옥죄일 줄은 몰랐죠. 남들과 다르고 특별하다는 건 마냥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저를 제발 죽게 해주세요. 네? 이제 제가 사랑하던 사람들은 다 하늘로 떠나고 저만 혼자 남았어요. 진짜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제발 제 몸이 돌려주세요. 네? 제발요. 안 되지.
내가 죽는 날만 몇 년을 기다렸는지 알아? 무려 500년이야 500년! 나 또한 너같이 평생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유혹에 이끌려 500년을 요괴의 몸에 갇혔지. 그 몸은 저주받은 게 맞아. 누군가를 끔찍하게 사랑해도 너 혼자 남기는 그런 저주받은 몸. 남들은 다 낳는 자식도 요괴의 몸이기에 아이를 가질 수도 없었고 몇백 년 동안 아무리 사람들과 잘 지내도 언젠간 그 사람들은 죽음으로 떠나지. 그래서 나 홀로 몇 번이나 남아 그 사람들과 좋았던 기억을 생생히 간직해야 하는. 고통은 끔찍하고 잔혹해서 몇 번이고 죽으려 했지. 너 또한 죽으려고 해봤겠지. 하지만 소용없는 짓이야. 고통만 있을 뿐 요괴의 몸이라 다시 재생하더군. 그렇게 더 이상 슬픈 기억을 만들고 싶지 않아. 숲속의 동굴에 들어가서 아무도 오지 않는 동굴에서 지내던 중 500년 만에 저주를 풀 기회가 오더군. 옛날의 나처럼 예뻐지고 싶어하는 아이를 발견했어. 그게 바로 너였지. 그래서 저한테 그때 고맙다고 한 거였군요. 난 너의 몸을 통해서 드디어 500년 만에 평범한 사람들처럼 추억을 쌓고 행복하게 지냈어.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늙어갔고 자식들도 낳았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죽게 되겠지. 너도 잘 기억해도 그 욕의 몸에서 벗어나려면 너도 나처럼 500년은 기다려야 될 거야. 내 몸 돌려줘! 안 돼! 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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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쇽 얄라래 얄라. 안 나오잖아. 너의 소원을 이루어줄게.